그럼 저기 저기 보시고 좋아. 네 할게요. 이제 할아버지 송신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 청하 송채 윤영입니다. 박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캠핑 온 김에 또 이제 재미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찬우라는 멤버가 있는데 저희 팬분들도 찬우랑 저랑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과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를 알아보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송셰프 찾아라 월드컵 박수. 저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 찬우 사진을 뽑아서 16장의 사진 중에 제 사진은 단 한 장입니다. 네. 다른 사진은 다 제 사진이 아니에요. 둘 다 윤영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진이 나와도 그냥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만 손자를 찾으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네. 할아버지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윤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라보세요. 없어요. 둘 다 아니어도 그냥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까먹어? 아, 까만 거. 오호호. 할머니 너무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쪽. 이쪽으로 갈게요, 할머니. 그래. 네. 과연 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거. 할아버지는요? 그거. 그거요? 오, 바로 올라가네요. 네. 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거요. 빨간색. 네. 오. 요거 없어. 요 아니, 없어. 아닌데. 오. 없어. 써봐. 없어. 옆쪽에. 이쪽이 더 손자 같으세요? 네. 왼쪽 올라갑니다.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오, 역시 할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먼저 찾았는데. 오. 이거 진짜 어려운 사진이에요. 이쪽에. 오. 잠시만요. 아직 몰라요. 응. 아직 몰라요. 아니야. 그래도 나왔어. 네. 뒤 사진 같은 이건 윤영이 찬우의 옆자리. 오. 그래도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쪽에. 이쪽에? 이게 윤영이가 주세요?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예. 네. 얘가 진안이 같은데. 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강입니다. 팔강. 옆자리 윤영이 같은. 요거. 하나도 네. 그런 것도. 네. 올라갑니다. 네. 그게 찬우 같은데. 까먹어. 맞아. 오. 어떤 게 윤영이 같으세요? 그런 거. 이거. 응. 오. 할머니. 맞아. 맞아. 단우가 비다가 알록달록해라. 옆쪽에. 이거. 이거? 갈렸어요, 지금. 여기야. 하세요. 나는 옆쪽에. 빨간 거. 빨간 거? 어. 가위바위보 하세요. 까위바위보. 어, 할아버지 이겼어. 할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머리가. 어떤 거? 얼굴도. 어떤 게? 이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인형이에요? 후회 없으시죠? 네. 갑니다. 인형의 얼굴 걷기도 한데. 그런 거. 그런 거야. 이게 인형이다. 이게 인형이에요? 어. 사각입니다.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응. 결승전입니다. 여기 과연 손자가 있을지. 있어다.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응. 후회 없으시죠? 응. 정말 손자가 맞아요? 응. 확실해요? 응. 가만 있어봐. 이 입술이 비슷한데. 저거야. 응. 이거? 응. 파란 거? 응. 할아버지도? 응. 박수! 잘했어? 박수! 네, 이제 네.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손자가 맞습니까? 응,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라고 뽑은 사진은 인형이가 아닙니다! 찬우예요! 어, 빨간 게 너고. 아이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렸던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웃음은 똑같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셨는데 중간에 잘못하셨어. 이 사진 누군 것 같아요? 이게 너 아냐? 왜 전데 아까 안 뽑았어요? 그걸 안 뽑았어요? 근데 안 뽑았잖아요. 빨간 색깔 뽑으셨잖아. 이게 너네. 네. 할아버지가 아까 찍으신 거는 이 사진은 찬우입니다. 이거 찬우야. 찬우예요. 찬우. 어. 나는 저 손자를 제대로 뽑았네. 아니, 아니 그래 내가 그 얼굴을 맞췄는데 왜 딴 데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해? 찬우예요, 찬우. 찬우야, 아유. 팬분들한테 비슷하게 나온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저도 헷갈렸어요. 진짜 비슷하게 나온 사진이 많더라고요. 근데 난 너를 그래도 분명히 찍었는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바람에 졌잖아. 할머니도 마지막에 손자일 거라고 확신하셨잖아요. 네. 결과는 살짝 씁쓸하지만
네, 그만큼 차경하고 저하고 좀 닮은 게 아닌가. 저는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닮았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맞추셨습니다. 이게 틀려오신 것 같아. 아니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어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땠어요? 아이고 재밌었는데. 네. 이 할아버지가 저 가위를 내비는 바에는 주먹을 보고 내가 보지기를 했는데 가위가 나오잖아. 기회가 있을 때 찾아낼 거였네. 그 대신 다음엔 더 어려운 사진을 갖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꼭 찾아낼 겁니다. 네. 다음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재밌다. 네, 쓸쓸합니다. 아, 재밌다.